한 주간 있었던 방송계 이슈 가운데 키워드를 꼽아 분석합니다. 박창기의 핫키워드. 오늘의 주제는 박나래의 성희롱 논란인데요. 박나래를 향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 공개된 웹 예능 해인 아래로 불거진 성희롱 논란 이후 6주가 지났는데요. 그런데도 여론은 잠재워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죠. 한때 대상 수상자로 이름을 알렸던 박나래에게는 다소 치명적인 굴욕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연예 대상을 받은 뒤 가진 악재로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탁재훈, 김준호의 전철을 밟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작은 박나래가 인형을 통해 남성 신체를 묘사하고 만지는 것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더불어 장면마다 음란 행위를 펼치는 모습이 그려져 논란에 불을 지폈죠. 이로 인해 해인 아래는 폐지됐고 박나래는 자필 편지로 사과의 뜻을 전했는데요. 하지만 대중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죠. 이는 프로그램의 하차 요구와 경찰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메인 MC로 활약하고 있는 예능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등의 시청자 게시판에는 박나래의 하차를 요구하는 글이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게시판을 폐쇄하며 논란의 불씨를 끄기로 했지만 분출구를 잃은 갈등은 박나래를 직접 향하고 있는 상황이죠. 서울 강북경찰서는 박나래의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논란이 된 영상을 확인하고 처벌 가능 여부 등을 파악 중입니다. 박나래 19금 개그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수년 전에 웃으며 넘어갔던 시청자들의 태도가 변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한국 사회는 최근 젠더 갈등이 첨예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박나래의 선넘은 개그를 옹호할 생각도 없고 해서는 안 되지만 이 정도로 논란의 여파가 커져야 될 일인지는 되짚어볼 일이라는 것이죠. 최근 GS25 남염 논란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난 데 이어 BBQ도 젠더 갈등이 얽히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젠더 전쟁의 전선이 확장되기는 방송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기가 생계의 기반이라는 연예인에게 사회 변화라는 트렌드의 파악은 핵심 능력이죠. 박나래를 젠더 갈등의 희생양이라고 연민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주된 구독자로 두고 있는 헤이진이를 게스트로 불러놓고 그가 보여준 문제의 심각성은 어떤 말로도 용납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때다 싶어 무조건적인 깎아내리기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더 깊게 생각하겠다고 박나래는 다짐을 했습니다. 박나래가 향후 약속을 지키는지 바라본 뒤 비난의 칼날을 뽑아도 늦지는 않을 것 같네요. 방송의 내용을 넘어 이슈가 터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박창기의 핫키워드.